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니고데모는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고, 또 아니면은 권사님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태 신앙이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봉사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네, 생명책에. 이제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 이게 호적 등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꿈의 교회 와서 교인이 되면은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 교인으로 꿈의 교회 카드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그거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는 달라요. 반드시 교회를 그냥 다녀가지고 안 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그게 결정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한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망록은 뭐냐? 여기는 지옥에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망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행위록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것,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그 악한 일과 선한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 행위록에가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을 행위록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그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전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든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런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졌냐?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혹은 남편이 너 교회 가면 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온다 막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유교집이야, 우리 집은 불교야,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네가 교회를 나가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그런 어르신들이 또는 형제들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고 교회를 다니려고 조금 다니다가 그분이 교회를 못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테레비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교회 오면 말씀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구원에 이르기 어려워요. 믿음 성장이 어렵고. 왜? 마귀가 졸음을 갖다 줘가지고 이 마귀 가운데 졸음을 주는 마귀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듣게. 그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예배 들어와 나 오늘 뭐 들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구원받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 이거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염려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온전한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한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봉사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야 그런 것들 꼴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었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던 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또 어떤 사람을 믿다가 세상 유혹에 타락해가지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서 믿음을 잃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계속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돈 벌러 간 돈을 쫓아가. 이렇게 세상 욕심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것처럼 신앙을 물질에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 그럼 생명책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 혹은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생명책 이름이 흐려져요. 여러분 흐려져. 계속 우상 숭배하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단에 빠진다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나 666표를 받게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이러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어디가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이름이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 이름을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조금만 시험에 와도 넘어지고 박해가 와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정말 우리가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결정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나사로처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들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님들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다 여기 이 목사도 소원이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혼 많이 구원하는 게 또 하나 개인적으로 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의 마음 협한 자가 돼 나를 변화시켜 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웃의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가 목사의 어떤 그 약한 부분 실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표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떠난 분들 가운데 장로가 사기쳤다고 목사가 어쨌다고 권사가 어쨌다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었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교회 안 나오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사망록에 있어요. 아니 너 이제 그때 심판한데 나는 그 목사 때문에 나는 그 장로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 여러분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 이제 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꽤 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중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어떤 마귀가 역사하면 순식간에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뇨.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꼭 예수 믿고 믿음 지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록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그 행한 대로 경중에 따라서 더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지옥, 어떤 사람은 덜한 지옥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위록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기 전에 그것은 다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도말해가지고 용서받아서 그거는 흔적도 없어요. 주님이 기억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걸 했는지 이것이 행위록에 쫙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환상 가운데서 막 쫙 이렇게 지난 날에 지은 죄 또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각 사람의 그 상이 다르고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와있죠. 3층전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지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천국에 가서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고 면류관을 쓰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 천국에 가서 다 영광을 누릴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공적, 공력을 시험할 그런 날이 있는데 그 공적을 시험했을 때 그 공적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고 그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해를 받는다,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혼도 않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일평생 살다가 순교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영접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이 그날 구원을 받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원만 받아서 천국 간 사람이 똑같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에게 상을 주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잠시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 그 면류관,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그런데 이거는 10년도 아니고 우리가 권불 10년이라 해서 권세가 10년이면 그냥 그게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늘나라 영광은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뭘 바라보고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아. 여러분 좋지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아 천국에 겨우 턱걸이만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죠.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할 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여러분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죄악의 장망성에서 도망쳐 나왔으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롯의 그 아내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나와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물질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모아놨던 모든 것은 다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되고 두 사위는 그 안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페르나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면 그랬죠. 우리가 이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 공적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예수 위에 그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시험하면, 우리 공적을 시험한다고 불로 시험할 때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공적을 불로 시험하면 다 타버리죠.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 금은 믿음을 말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해. 그래, 이 금이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이 불타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짓고 공격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다 집을 짓는데, 공격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세워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 풀과 같다고. 여기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그런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것으로 자기의 공적을 쌓고 살아온 그런 삶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공적을 시험할 때 싹 불타버려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제.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럼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어디에 해를 받되 징계를 받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불 가운데서 눈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자,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은 어떻게 받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거기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뭐라겠습니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하게 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아멘. 자, 잘 보일지만 요한계시록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했던 건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스크린이 LED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년이라는 이런 대환란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 3년반과 성경 후 3년반으로 나눠준데,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여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그때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짐승을 위해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666표를 받아요. 이렇게요. 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극복을 해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쭉 이게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경배를 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쭉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부활이 있네. 첫째 부활이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여기가 있는데 여기 왜 빠졌네. 이게 둘째 부활이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을 하세요. 근데 재림하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걸 이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부활하고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요. 그래가지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정화를 시켜요. 어떤 상태로 정화를 시켜요? 에덴 동산처럼 정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했죠.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휴거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충성된 자들, 여기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해요. 이때 천년 동안 왕 노릇.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때 여기 천년 왕국에 부끄러움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 백성으로 들어가. 백성으로 왕 노릇 한 게 아니라 여기 백성으로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완전히 이제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백보자, 오늘 우리가 본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여기서 그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이때 둘째 부활이, 이게 둘째 부활이 빠졌네. 이게 안 써졌네. 이게 둘째 부활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다 이제 백보자 심판 대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 이 지옥이, 둘째 사망인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천년 동안만 이 천년왕국에서 영광만 누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영원토록 또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여기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천국의 수도가 뭐냐면 세루살렘성이에요. 근데 세루살렘성이 한 대한민국의 런던의 500몇십 배고 이 대한민국의 한 80배 정도 크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해갖고 면적이 나와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나와. 그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성에 들어가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루살렘성에 들어가고 그 세루살렘성 밖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이 있는가?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했는데 그 세루살렘 그림 좀 하나 보여줄 수 있나? 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벽옥과 이런 이제 열두 문이 있는데 이 진주로 돼 있고 이 여기는 이제 열두와 이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1만 2천 스터디언을 이거 이제 높이가 2만 2,400 킬로 또 뭐 이렇게 쭉 길이 또 폭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세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이렇게 천국.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 천국에서 살고
거기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그 앞에서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만 있나요? 다른 그림은 없는가? 네. 자,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비추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의 선자가 되십시오. 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 저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너무 이런 그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나태한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됐지 뭐.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수고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정말 행한 대로 이런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건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공로로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뭘 했고 이런 거 있는데 다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를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남기고 40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에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굴의 신념과 의지와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며 여러분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늘나라 그 상이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여러분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받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천국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삼는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때? 완전히 그 차이가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살려면요, 영혼 구원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했죠. 궁창은 이제 하늘을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의인 아홉이, 아연 아홉이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추신다고 나와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 그 상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전국에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우리 정말 일제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여러분 순교하셨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시고 최권능 목사님도 순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노방전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교회를 70개 이상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더 상이 크더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분이 그만큼 전도를 많이, 영혼 구원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상이 크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몇 명 구원했는지,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성남 제일교회, 지금 이제 판교죠. 거기가 그 성남이 예전에 제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이제 막 황토밭이었는데 개발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남에가 성남 제일교회라고 해서 세워가지고 이분이 교인이 5천 명까지 부흥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식들을 강남에 그 이사가 학군이 좋은 데로 가가지고 좋은 대학 보낸다고 성도들이 눈물로 붙잡는 데로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온몸이 다 뒤틀리고 굳어져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죽어서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주님 이제 물어보시대, 너 땅의 사람 박용규야 이렇게 이제 부르시더니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가니까 자기가 그 자기 교인들 세례 몇 명 줬는지 그게 다 나와야 돼. 자기는 몇 명 줬는지를 모르는데 몇 명 줬다고 그게 딱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진짜로 가서 그거 봐보니까요, 세례 준 수가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돼.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까지 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그래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온 집이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촌들까지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다 구원받고 이제 목사들이 여러 명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사명과 직분,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뭐라고요? 충성하라고. 그래야면 뭐를 주시겠다고?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해 계속 우리가 셀리돌도 다시 이제 정비해서 세우고 또 남녀
전도회도 세우고 기관도 이제 이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사님이라고 어떤 분은 권찰님,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주시고 또 각 부서에 어떤 그런 또 사역을 맡기시고 있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이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이런 걸 게을리하고 나에게 은사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헛되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비유에 알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가서 또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어. 이것은 뭐냐면 비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 종들을 불러서 너 어떻게 했냐? 다섯 달은 또 다섯 달을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 그러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은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받고 저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탈런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라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했죠. 그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해를 받되 불 가운데서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징계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르려면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걸 목표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영혼 구원의 힘을 쓰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주의를 하면서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려고 해요. 목숨 내놓고. 왜? 아니 이 세상에서 그 영광과 하늘나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있잖아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런 징계도 없고. 여러분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천년왕국의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세루살렘 성 밖에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아 그냥 뭐 물론 거기서 얼마나 좋죠. 여러분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주일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주일날만 예배 오신 분들한테 솔직하게 아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영원토록. 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적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세요. 여러분이 죽고 싶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은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는데 그때 너는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았고 나는 목숨을 너를 위해서 다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늘나라 영광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일 있으면 십자가를 치고 이러면서 주님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여러분 이 작은 수고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과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상상을 못. 여러분이 그때 가면 그래.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 왜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한 거? 왜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하지 못했던 거 하면서 그때 한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야 그냥 편하게 주례를 와서 예배드리러 딱 가고요.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내 믿음을 키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아무것도 영광을 못 받은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목숨 내어주기까지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라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정말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절대 누가 이 죽음의 끝이다 이런 말을 믿지 말고 진짜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빨리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얼른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와 같습니까?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의 경주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금은동이지만 운동장에서 1등한 사람만 그때 상을 얻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 상을 얻고 면류관을 얻고 금메달 따려고 어떻게 돼? 막 다투죠. 모든 일에 절제하죠. 근데 그들이 얻는 건 썩을 면류관이요. 옛날에 면류관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한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그래서 자기는 게을러지려고 하면 자기 육신을 쳐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상을 얻기 위해 자기도 달려간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자기도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도 있으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아멘. 자, 한 구절만 보이 한 구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고 땅에 속한 것. 그렇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하늘에 많은 우리가 그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과 수많은 별들이죠. 근데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 아직 믿지 않고 구원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시 신앙에 분발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표태를 향해서 부름을 상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목표로 신앙생활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